2017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29번 어휘 문제입니다. 일단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드리면서 글의 논리적 구조를 확실히 잡아갈게요. 알겠죠? 답을 찾기 쉽게요. 보시면 The overabundance of the options니까요. 선택의 과도한 풍요로움이죠. 즉 선택이 많은 게요. In today's marketplace, 시장, 오늘날의 시장에서 선택 과잉이 gives, 줍니다. 단전 목적인 당신에게 more freedom of choice, 선택에 더 큰 자유로움을 준대요. 한마디로 선택이 많으면 선택이 자유롭답니다. 여기까지 봤을 땐 좋은 것 같죠? 그죠? 근데 뒤에 접속사 뭐 있어요? 접속부사 however 있죠? 그럼 more freedom of choice, 즉 overabundance options는 플러스 마이너스? 마이너스인 거죠, 그렇죠?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, 알겠죠? There may be a price, 대가가 있을 거래요. To pay,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대요.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랬죠? Happiness, 행복의 관점에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.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, 선택이 많으면. According to research by psychologists David Myers and Robert Lane, 이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. 자, all these choices, 앞에 거 봤는데 뭐 받은 거예요, 결국? 선택의 과잉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? 과잉 선택이요. 플러스, 마이너스? 마이너스죠. 그럼 이러한 과도한 선택 사항은 often makes,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? 플러스, 마이너스? 마이너스, 우울하게 만드는 거 맞습니까, 그럼? 그쵸, 넘어갈게요. Researchers, 연구자들은요, gave, 좋습니다. Some shoppers, 몇몇? 고객들에게요. 그렇죠? 24 choices니까 24, 24가지의 잼의 선택이요. 맛볼 잼의 선택을 줬고요. Others, 다른 사람들은요. 오직 6가지의 선택을 준 거예요. 그렇죠? 이해되셨으면 또 넘어갈게요. Those who had, 자, 여기서 choices인데 more이나 fewer이 돼야 되는데 뒤에 happier, 플러스, 마이너스? 플러스, 그럼 선택 많아야 돼요? 적어야 돼요? 그렇죠. 그럼 얘 플러스 맞죠? 그렇죠? 그러니까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어땠다? 더 행복했다라는 거. With the tasting, 그 맛을 보는 데 있어서요. Even more surprisingly,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. 놀라운 사실은 The ones with the smaller selection. 긍정적인 거죠? 그렇죠?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purchased jam 31%이니까요. 잼을 31%를 샀어요. 그렇죠? Of the time. 그 당시에. 반면에 더 넓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요, only 3%의 그 당시에 3%의 선택을 한 거죠, 그쵸? The ironic thing. 그럼 이거는 사실이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? 사람들의 착각이죠, 그쵸? Irony니까요. About this, 이 관점에 대해서 irony한 점은 is that 이한데요. 사람들은 nearly, 거의 항상 say, 말해요.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, 더 적은 선택이 필요하다. 그렇죠. 착각이니까 they want more choices. 맞죠, 그렇죠? 넘어갈게요. However, 그럼 여기서는 현실 착각. 현실이죠. 하지만, 착각하지만 현실은 더 비교급 났어요. 더 많은 선택을 그들이 가지면, 자, 플러스 마이너스예요. 더 많은 선택, 마이너스니까 뒤에도 뭐 나와요? 마이너스. 그럼 relaxed, 마이너스 플러스예요. 편안해진 거 플러스죠, 그렇죠? 그럼 이게 틀렸죠, 그렇죠? 그럼 뭐가 돼야 돼요? 더 more pressured and stressed가 돼야 되는 거죠, 그렇죠? 여기서는 4번이 틀렸어요. paralyzed로 바뀌었다고도 하네요. 그래서 뭐예요? 그들은 더 불안해지거나 압박을 받거나 paralyzed는 마비가 되는 거죠.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, 결국. 불행해지는 거죠. So savvy restaurant owners니까요. 사리에 밝은, 즉 현명한 식당 주인들은요. provide, 제공하죠. 더 적은 선택들을요. 플러스적인 요인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this, 그것은 당연히 fewer choices를 제공한 걸 얘기하는 거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더 적은 선택은 허락해줘요. 손님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들어주는데 더 편안한 상태를 느끼는 거죠. 플러스예요. 그렇죠? 그리고 prompting은 촉구하는 거니까요. 플러스적인 요인이 뒤에 easily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렇죠? 쉽게 선택을 하게끔 촉구해 주면서요. 그렇죠? 그리고 leave, 남겨놓는 거죠. 그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여기 feel이랑 병렬 구조였겠네요. 그렇죠?
with their choices 그들의 선택에 더 만족스럽게 된대요. 그렇죠?